예배 전 공지를 드립니다. 이동선 전도사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예배 인도는 저와 전성은 자매님이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피아 목요 예배 가운데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순전해지고
한 가만 어둠 속은 한 가만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 없이 주의 뜻대로 내가 지어진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해지고 순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늘 사랑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기뻐 노래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치여 좌절함에 넘어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어 어떤 상황과 역경이 덮쳐와도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흩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몸, 상처받은 마음,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다듬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의 참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인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의 생기가 넘쳐 흘러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생기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각별한 은혜를 준비하신 대로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 이동선 조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 힘있게 돌아와 하나님 주신 사명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어라?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상이죠. 여호수아를 거쳐 이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상을 지금 오는데 하나님이 싸우면 이긴다 이거예요.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면 되겠다. 얼마나 기발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정말 진중으로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거 시작부터가 뭔가 조짐이 좋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 애굽의 그 많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진짜 그 신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야, 이제 죽게 아니면 까불어치기다. 야, 자, 우리가 졌다가는 쟤네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쟤네들 종이 될 판이니 야, 죽기 살기로 싸우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쟤네들 종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법궤는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큰 패배죠. 큰 패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져야 돼요? 자, 하나님 백성이 전쟁하다 지금 죽었어요.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싸운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뭐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 맨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졌습니다. 내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언약궤 들고 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이 사건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한번 패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무엘상 4장 마지막 절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예요. 우기는 것 같죠? 우기는 것 같죠? 자, 이 영광이 언제 임했을까? 이걸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0절 34절 출애굽기 40장 30절 33,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뭔가를 지금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가 뭘까요?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방지팡이가 있고 만나항아리가 있죠.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네, 뭐 상품은 없지만 그 뚜껑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안 물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이지 뭐. 근데 그 뚜껑의 이름이 이번에 기억하세요. 속죄소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무슨 뚜껑 이름이 속죄소야. 이거 뭔 소리야.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가 거기를, 그 뚜껑이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속하실 수 있어요. 그곳이 속죄소가 되는 이유는 그 뚜껑이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딱 계시니 성막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 충만했던 영광이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뭐예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신 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이지 뭐. 그렇죠? 근데 출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홍해까지 딱 건넜어요. 홍해까지 건너니까 몇 장이냐? 14장 끝났어요. 15장부터 뭐예요? 40장까지 있는데 15장부터 나머지 뭐예요? 그 보면 출애굽이 처음부터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가 14장이라고 그랬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 다루는 내용이 뭐냐?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출애굽보다도 성막이 더 훨씬 더 비중이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막 그 부분 잘 안 읽잖아요. 지루하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꼬치꼬치 하고 또 반복되고, 아니야 대충 하나님께서 야 저기다 뭐 짓고 여기다 뭐 짓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 그럼 끝날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꼬치꼬치 자세하게 그 긴 분량을 할애해가며 이 성막을 그렇게 힘들게 지으셨을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그렇게 자세하게 힘들게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죄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드시고 성막에 지성소를 두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으로 성막을 지으셨는데 거기서 언약궤를 쏙 빼갖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여기서 또 얻어 터졌습니다. 내일은 저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여기서는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갑질 당했습니다. 이 내일은 내가 갑이 되어서 내가 갑질하며 살게 없어서.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갖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성막에 이 언약궤는 다시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막, 그 완전한 성막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나가서 다시는 이 성막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게 그렇게 큰 실수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다윗의 장막 안에 두었던 그 언약궤만 있었죠. 언약궤만.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는 이때 분리돼서 다시는 합쳐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됐던 원인이 뭐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 지금 4장 3절에서 어떤 단어가 자꾸 눈에 띄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두셨는지, 하나님이 성막을 왜 주셨는지, 그 언약궤를 두시고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그곳에 어렵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4천 명이 죽은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위기의 상황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하나님 나를 통한 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면, 그래도 나를 드려 한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느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앞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닥친 위기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언약궤 한번 갖고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그 영광이, 그 성막이, 그 언약궤가 다시는 그 성막 안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힘들게 지은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죄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에. 함께 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안에 거하시겠대. 안에.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 치러했던 대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우리는 어떻게 진짜 그걸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것도 물론 하나의 방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널 보니 뭐 하나님 뭐 있는 것 같다. 아 그게 하나님인가? 그런 거가 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천국 가라, 영생 얻어라 말로만 그러지만 그 삶을 보면 언제나 요만한 이익에, 요만한 것도 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싸워서 어떻게든 싸워 이기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세상이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에 지금은 어때요? 듣지도 않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 지옥 갑니다. 그러고 가요. 그런 시대예요 이제. 왜요? 이들이 얘기하는 천국, 이들이 얘기하는 복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날 위해, 그리고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광 간직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 맘대로 끌고 나갔다가 한 번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 사건이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떠나셔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피로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사정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방법이 잘못되고 의도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속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아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박수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떠나실 수 있어요. 제가 가끔 하는 소리인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감아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처럼 보여요. 누가 잘못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미쳐보여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 방법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까지 주셨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거 해결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이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라고 사실 이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익을 위한 그러한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 사실을 오늘 밤에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시작하신 그 구원에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들 우습게 여기고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키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도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돌아보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말로 다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감사를 얘기하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머슴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삶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더욱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의지했던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이 내 삶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한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오, 명예도 아니오, 돈도 아니오, 그 말씀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고 피아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간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저의 좌우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피아 오신 목요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가까운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같은 인천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피아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인도는 김나영 자매님과 전성은 자매님이 함께 섬겨주셨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아워십 정규 2집 USB 앨범을 저희 굿즈와 함께 예배를 마친 후 1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매 수익금은 피아워십 사역에 사용되오니 많이 구매해 주셔서 주변에 선물도 해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배 후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 그리고 게시글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현장 예배에 올 수 없는 분들이 그 댓글과 게시글을 통해 또 함께 누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받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와 게시글을 올리실 때 피아워십을 태그해 주시면은 매주 두 분을 추첨하여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선물은 이마트 상품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피아워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하여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피아워십 인스타그램이 팔로우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은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시는 모든 사진과 영상은 저 예배 시작 전과 그리고 축도 이후에 셀레브레이션 찬양에서 촬영된 것만 저희가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배의 시작과 축도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 점 말씀드리며 이것은 온전히 저희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사역 소식입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감신대학교 외부 사역은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현장 예배를 기준으로 이번 주 토요일 9월 23일 인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로 특별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다음 주 9월 26일 화요일에는 와우 CCM 리민의 음악노트 방송이 2시부터 4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아워십이 외부 사역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며 무엇보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월 28일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의 시작일로 예배 유무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에도 피아워십 목요 예배는 평소와 동일하게 드려지는 점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 연휴 기간이지만 현장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동선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릎 수술 후 사고로 인해 머리를 좀 다치셔서 현재 회복 중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활동이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고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 무릎 재활치료 가운데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피아워십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영광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피아의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자유롭게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우리 하나 되어 목소리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